찬미 예수님, 오늘은 1월 3일 평화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묵상할 복음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며 주제는 인생은 빛과 어둠의 놀이이다 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아로 물러가셨다. 그리고 나자렛을 떠나 즈블룬과 납달리 지방 호숫가에 있는 가파르나움으로 가시어 자리를 잡으셨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즈블룬 땅과 납달리 땅 바다로 가는 길, 요르단 건너편 이민족들의 갈릴리아,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상담을 하다 보면 하느님을 섬기며 그 누구보다도 성실히 살아오신 분들을 만납니다. 뚜껑을 열어보면 어느 드라마보다도 반전이 있고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가슴 아픈 사연들도 많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자기 자신만이 단독으로 겪는 고통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속이 쓰리고 급체했다 할 때 토하거나 약을 먹으면 가라앉습니다. 두통이 오면 그에 맞는 약을 복용하거나 잠을 잘 자면 멈추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통입니다. 내 몸에서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서 빠른 조치를 하도록 하는 반응이니까요. 이런 것 외에 대부분의 고통은 상대가 있습니다. 관계성에서 일어나는 종류의 고통입니다. 너와 나의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서 상대가 보이는 태도나 말투에서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어쩜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어쩜 저런 말을 내뱉을 수 있을까 하며 충격을 받고 상처를 입습니다. 제가 오래전 어느 부분에 시정을 요구했을 때 상대편이 말하기를 수녀님이 천년만년 거기서 살 것도 아닌데 그냥 놔두라는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꽂힌 말은 천년만년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고쳐야 하는 부분을 말했을 뿐인데 거기에다가 천년만년 살 거냐는 말로 입을 막아버리는 태도에 놀란 것입니다. 그 후로 그 수녀님을 볼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 수녀님은 저를 아무렇지 않게 보고 말을 건넸지만 제 마음에는 천년만년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살아있어서 그 수녀님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내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것은 덕을 닦을 때 가능합니다. 내 그릇을 키울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온전치 못한 인간이 온전치 못한 인간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소심한 복수까지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하느님 안에 깨어 사는 우리는 이러한 어둠을 잘 걷어내야 합니다. 죽는 날까지 만남의 관계성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 성실히 살려는 사람에게 더더욱 어둠은 찰싹 달라붙습니다. 그러니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둠과 빛의 놀이에서
어둠에 끌려가 거기서 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가 몇십 년 같이 살아도 겉대화로 익숙해져 산다면 일주일 산 것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속대화를 하십시오. 나 당신이 이런 말 할 때 마음이 이랬다? 저랬어. 내가 볼 때 당신이 요즘 이렇게 보여. 등등 마음의 이야기를 하도록 노력합시다. 우리가 사는 매일이 빛과 어둠의 놀이입니다. 놀면서 사는 인생입니다. 인생을 놀이처럼 살 수 있으면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저에게 천년만년 살 거라는 말을 했던 수녀님은 언어의 습관이었습니다. 아주 쉽게 그 말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을 때 저는 너털 웃음을 웃고 말았답니다. 오늘 나의 마음을 부드럽고 선하게 돌리면서 빛과 손잡는 하루 되시고 어둠에 끌려가지 않는 즐거운 놀이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 안녕!